안녕하세요, 신이에요. 오늘은 보시다시피 오랜만에 불닭볶음탕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불닭을 진짜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근데 한동안 진짜 못 먹었어요.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불닭볶음탕면은 고추장찌개 맛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점심이고 아침밥 든든하게 먹고 먹는 거랍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도 검정 옷 입었습니다. 자, 일단 얼른 만들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. 제가 불닭볶음탕면이 봉지라면이 없어진지 몰랐거든요. 근데 없더라고요. 이제 컵라면밖에 안 팔더라고요. 면을 먼저 익히고 분말이랑 액상을 넣으라고 하거든요. 뭐야, 면 왜 이렇게 조그매? 뭐지? 제가 먹다가 배부르면 좀 남기더라도 저는 두 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자, 일단 면을 넣고 물은 여기 선만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게 넣어야 돼요. 왜냐면 면이 빠졌으니까. 하나. 나도 컵라면 이거 뭔가 모자랄 것 같다 느낌이. 아이씨, 큰일 났다! 빨리! 이런 젠장! 젠장! 아니야, 아직 괜찮아. 그리고 여기 이거는 소세지, 멘보샥, 군만두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어요. 같이 먹으려고. 원래는 밥 말아먹고 싶었는데 밥까지 말아먹으면 너무 과하게 먹을 것 같아서 밥은 아쉽게도 안 먹을 것 같고요. 안 돼, 빨리 끓어라! 빨리 불 안 빨리 끓어라! 오케이. 불닭 너무 먹고 싶었대구. 엊그제부터 매콤한 게 너무 땡겨가지고 참지 못하고 이거 그냥 마트에서 한번 사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. 새우가 많이 안 들어있어서 추천은 안 합니다. 소스. 자,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. 한번 소스를 넣어볼게요. 매운 냄새! 와우! 자, 그 다음 국물만 내는 후춤가루, 마늘 냄새랄까? 와, 냄새가 변했어! 완성!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뭐지? 와, 근데 확실히 끓여 먹는 게 더 맛있긴 하네요. 맛은 비슷한데 걸쭉함이 없달까? 끓여 먹는 불닭볶음탕면은 그 걸쭉하고 조금 진한 맛이 조금 더 깊었는데 컵라면은 그런 맛은 없네요. 아무래도 끓이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. 아, 이걸 끓일 거 그랬나?
와, 못 맛있어. 아, 얼큰해. 와. 진짜 고추장 닭볶음탕? 와, 미칩니다. 와, 너무 맛있어요. 요거는 만두. 와, 맛있게 맵다. 진짜 너무 맛있어. 확실한 건 제가 그때보다 매운 걸 더 못 먹는 것 같긴 해요. 그때는 완전 고추장이잖아 이랬는데 지금은 입안에서 얼얼한 맛이 난달까? 매운 거를 먹다 버릇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와, 요즘 추워서 에어컨을 틀 일이 없는데 문 여니까 너무 시원해. 요즘에 밖에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나지. 단무지 없나? 단무지 왜 아삭한 게 먹고 싶지? 아쉽게도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서 뭘 사드리질 않았더니 김치조차도 없어요. 아, 나 진짜. 아니, 괜히 뭐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기가 그런 거야. 다 먹지 못할까봐. 콧물이 자꾸 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기만 화장이 지워질 것 같아. 왜 봉지라면은 사라졌을까? 이거 그냥 이대로 끓여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올만해. 콜라가 땡기네요. 저는 펩시, 코카콜라 둘 다 상관없어서. 와우, 요. 아, 올만해 펩시. 맛있군요. 아주 맛있어요. 불닭볶음탕면은 진짜 그 분말, 하얀색 분말이 진짜 신의 한 수고. 삐야! 안 돼. 아, 바삭하게 먹고 싶은데. 요 정도 남았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. 여기까지만 먹도록 할게요.
아이스크림. 매운 거 먹었으니까 좀 진정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속은 안 아프네요.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엑셀런트 항상 이렇게 펴서 먹었는데 이렇게 뜯어먹는 거라며요? 이렇게? 선생님이 알려줬어요. 아, 여기 딱 내려가는데 시원해. 역시 매콤한 거 먹었을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최고지. 여러분 엑셀런트가 그 파랑색이랑 노란색 있잖아요. 저는 파랑색을 더 좋아해요. 다 먹어서 없어요. 파랑색이 우유 맛이고 노란색이 바닐라 맛인가? 그랬을 것 같은데. 네, 여러분 오늘은 화끈한 불닭볶음 탕면을 먹어봤는데요.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그때보다 아마 3-4kg 더 쪘을 텐데 이사하면 열심히 운동도 하려고요. 한동안은 매운 거 먹을 일 없을 것 같아요. 아주 지금 신명나게 해치워가지고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